자, 이렇게 겪어본 적 없는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비 때문에 피해가 컸던 곳은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구가 잘 마무리돼서 이젠 괜찮은 건지 김혜민 기자가 그 피해 지역들을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전남 구례의 양정마을. 소들이 물에 떠다니다 주택 옥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완파된 주택 15가구 중 5가구만 새 보금자리를 찾았고, 일부는 아직도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합니다. 집 피워달라면 피워주려고 그래. 돈이 없어서 못 자. 수해 방지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례구는 배수 펌프장을 세우고 하천을 정비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은 속도도 느리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설명도 충분하지 못해 불안한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흙을 갖다가 채우고 그 마대 같은 걸 갖다 놨을 뿐이지 완벽한 수해 복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죠. 강과 하천의 그 연계 상황을 고려치 않고 지방 하천에 뚝만 넓힌다는 것은 물그릇만 키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방어 대책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구례구는 충분하지 못한 예산과 주민들과 협의 절차 때문에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일단 지하차도 내부가 일정 수위 이상 잠기면 진입로가 차단되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인 빗물을 모아놓을 대용량 저수조를 만드는 작업은 공사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부산시의 시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서는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2016년 태풍 차바가 덮친 부산 해운대구의 마린시티. 큰 파도에 대비한 가동식 차수벽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중간에 좀뭐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예, 좀 시간이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설계가 뭐 완료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3년 6개월에서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6년, 27년 정도에. 예. 아. 재시설물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방제 시설물들은 실제로 그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낭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의 주민들. 수해 대책이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면서 태풍이 다가올 때마다 편하게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큰 비가 오면은 맥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 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가를 또 많이 다녀요. 강물이 불어 올라온가 어쩐가 싶은 생각 걱정이 되고. SBS 김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